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직접 가재를 잡아볼 건데요. 손으로 잡아보기도 하지만 통발로 가재를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굉장한 미끼, 효력이 굉장히 좋은 미끼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추천받아 오늘 같이 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렛츠기릿. 지금 여기 이제 채집지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오늘 통발로 해가지고 닭간에서 가재통발, 저번에 이어서 닭간 가재통발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또 이제 기생충이 나오면 기생충을 보여드리면서 제거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때 겨울에 오니까는 애들이 기생충이 없더라고요. 지금 날이 좀 풀려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가재는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추억을 살려서 이제 잡다 보면은 많이 잡아서 먹기도 하는데, 자, 이런데 싹 들치면 나오거든요. 싹 들치면. 잡았나요? 오! 야, 나왔다. 야, 이거 제법 크네요. 와, 우리나라에 살아가는 친구인데, 채니 형님께서 많이 잡으셨습니다. 우리나라에 딱 유일하게 있는 참가재죠. 요즘 미국 가재 때문에 조금 얘가 좀 덜덜 떨고 있는데, 계곡에는 미국 가재가 아직 없어. 아! 여봐, 여봐. 그 위에 있는 거.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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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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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야. 성공. 오, 포란했다. 이 친구들이 보통 딱 이 시즌이 번식기거든요. 그래서 뭐, 진짜 많게는 한 100개까지도 포란을 하는데, 지금 포란 초기 단계입니다. 알로 나왔고요. 자, 이 친구는 육안으로 갔을 때 뭐 기생충이나 이런 게 보이지는 않네요. 와우. 이렇게 작아도 번식을 하네. 자, 오. 없죠? 기생충 없죠? 쭈쭈쭈쭈. 오, 잡았다. 너도 기생충 있는지 한번 보자. 이게 지금 추억을 살려서 잡아보는 건데, 이 친구들 저희가 먹을 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야, 오늘 통발 컨텐츠 다시 재개하도록 하죠. 자, 이처럼 이렇게 작은 시내가에서도 많은 가재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채집이 되는 장소에는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는데, 또 없는 곳에는 또 진짜 한두 마리도 없어요.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은 귀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잡아서 먹거나 그런 거에서 굉장히 불쾌감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맞아요. 이 친구들, 오, 가재 저기 도망가다. 저기. 아, 도망갔어. 그래서 만약에 잡으시는 분들은 뭐 식용으로 하거나 그러셔봤자, 가재 작잖아요. 굳이 드시진 마시고 가끔 이렇게 채집을 하시거나 즐기시는 거에 대해서는, 잡으시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뭐 잡아서 먹거나 그러진 마시고 바로 당시 방생해주는 그런 구독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뭐예요? 뭐예요? 북방산 개구리. 아, 북방산 개구리. 이 친구도 채집 보호종이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북방산 개구리라고 해서 계곡에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잡으시면 안 됩니다. 와, 근데 큰 게 안 나오지 왜? 여기 큰 거. 왜, 여기 많이 있어요? 세 마리 있어, 세 마리.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여기 하나. 이게 치가재에서 한 네다섯 번을 탈피한 사이즈인 것 같아요. 아, 얘가 벌써 네다섯 번을 탈피한 사이즈예요? 치가재 엄청 작아요. 아. 오. 네, 한 2mm, 3mm? 생각보다 진짜 작거든요. 이 정도면 많이 탈피한 겁니다. 지금 여기 핏발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 아니, 아, 일부러 때린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오와, 뭐야, 이거 찍게 없어. 와, 크긴 하다. 확실히 크죠? 네, 진짜 커요. 초코볼도 많아요. 와, 큰 만큼 알갯수도 많은데, 오, 특이하게 찌개가 없습니다. 오, 이거 기생충 아닌가? 얘는 바로 놔줘야겠다. 찌개가 너무 없어서 자리 잡으려면 빨리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번에 닭간을 여기다 넣어서 벌려주세요.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가재 잡을 때 닭간을 그렇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게 효과가 얼마나 나는지 한번 진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다 들어왔다. 내 손 어떡하냐? 버려, 손 버려. 오케이,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살짝 묻어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깊으니까 그냥 바로 던질게요. 호로로로로로. 주문이네? 헐로로로로. 네, 이제 다 잡혔다. 자, 이렇게 해놓고 제 생각에 애들이 먹으려고, 어떻게 해서든 먹으려고 저 기어 들어갈 거거든요. 뭐야? 이거
지렁이잖아요. 그냥 지렁이에요? 네. 왜 형님? 누구한테 맞았나 보네. 가재가 찝었나 봐요. 이야,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가재를 볼 수 있었는데 우선은 작은 아이들은 거의 다 방생해졌고 좀 크다고 생각 드는 애들이 요만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가재가 여러분들 다 이렇게 작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최대 10.5였나? 10cm까지도 성장을 해가지고 굉장히 일반 가재의 모형이라고 하기 힘들 정도로 덩치가 많이 커지는 우리나라 가재입니다. 뭐 연도가 많이 돼야 되겠지만 무튼 그래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이 가재가 수계에 따라서 물의 성분에 따라서 파란 가재가 가끔 나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전 유튜브 영상에서도 한번 나왔었고 블로그나 이런 데 보면 그냥 계곡에서 놀러 가셨다가 파란 가재를 잡으신 분들도 속속히 보이더라고요. 혹시 파란 가재 잡아보신 분? 자, 그리고 암컷은 이렇게 바로 화살표 가리키는 부분에 보시면은 이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게 바로 도롱뇽 올챙이입니다. 그냥 일반 올챙이랑은 확연하게 다르죠? 이렇게 외부 아가미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나중에 이 친구들이 폐업할 수 있을 때쯤 그때 저 아가미가 털이 다 사라지거든요. 자, 그리고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요 지금 바로 여기 화살표 가리키는 친구가 딱 봐도 꼬리가 굉장히 짧고 집게가 굉장히 커 보이는 게 외형적으로 봤을 때 우선 이 친구가 수컷이고요. 아래 있는 친구는 집게가 좀 작고 배 꼬리 부분이 굉장히 두터운 모습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외형적으로 크게 이렇게 암컷 수컷으로 부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여러분. 왜요? 가재요? 저거. 어디요? 와, 저게 있네. 큰 거. 잡았다. 우와, 저거 살살 들어올리면은. 네. 오, 저기. 저 엄청 커. 저기 붙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 야, 이거 닭간의 위력이 거풍이 아니었구만. 근데 쟤 꺼내고 싶다. 쟤 엄청 크거든요, 여러분. 천천히 꺼내놓으면 그대로 딸려놔. 제가 한번 천천히 한번 올려볼게요. 저거 진짜 잡으면 저 키우고 싶다. 여러분, 지금 청벌 넣은 지 한 4시간 지났죠? 4-5시간 지났거든요? 자, 제가 청바지 잡아볼게요. 보건님이 들어가십니다. 근데 우선은 확실한 거는 저기 물고기랑 가재가 다 잡혔어요. 각다기. 어허. 엄청 깊은데? 살짝 들어. 밑에 떨어졌는데? 떨어졌어요? 아, 가재 안 보인다. 여기 와. 여기 있어요? 두 마리 있는데? 못 잡을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그죠, 깊어서 안 될 것 같아요. 야, 우선은, 큰 애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없어요. 와. 여기 있어요? 엄청 파삭거려요. 우선은 여기로 바로 열어서. 야, 엄청 큰 거 들어가 있어. 오, 진짜 짱 크다. 초대형 괴물 가재. 닭간에 이렇게 붙습니다. 우와. 저기 가재 몇 마리요? 이거 버들치 맞죠? 버들치 사이즈 장난 아닙니다, 지금. 버들치에 가재 다 들어갔네. 가재 몇 마리요? 가재, 와, 완전 커요, 우리 가재. 진짜 크다. 야, 이거 말도 안 된다. 이거 그냥 손으로 꺼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치면은 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가재가 지금 거의 8마리 이상 나왔어요. 이거 랍스터 아니에요, 랍스터? 저만한 거 처음 봤거든요? 미국 가재랑 싸워도 이길 것 같은데? 그냥 둘까요? 됐다. 나 몰라 그랬어. 와, 이 친구가 지금 현재 제일 큰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정도 사이즈면 수컷인 것 같고 지금 보시면은 사이즈가 이렇게 손으로 했을 때 이만한 친구가 나왔습니다. 이게 작아 보이는 느낌이 이렇게 들긴 하는데 진짜 큰 거거든요. 배가 짠 거 봐서는 확실히 수컷이고요. 버들치도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야, 오늘 가재를 이렇게 한번 잡아보겠다 닭간을 준비했는데. 야, 히트님의 보고님 확실한 닭간. 야, 닭간 예리했다. 버들치는 다 살려줄까요? 바로 역시 가재도 살려줄 건데 우선은 버들치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네 숨쉬어야 되니까 새끼들도 몇 마리 풀어줄게요. 그냥 네. 가재 빨리. 아파 얘들아, 빨리 가. 옳지. 버들치도 진짜 큰데 버들치 바로 풀어줄게요. 호로로로로. 야, 얘네도 맛있는 거 닭간 먹고. 가재. 와, 이 작은 애도 포란했어요. 이런 친구들은 아래 내려가서 살살 놔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청정지역인 것 같죠? 없습니다, 진행충이. 예를 들어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런 친구들이 몸에 붙어 있고 거머리처럼 이렇게 딱딱딱딱 자벌레처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친구들이 있는 거를 가끔 생으로 드시거나 그냥 드시는 분들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오늘 약간 소금력 해가지고 자연에 다시 방생해주는 컨텐츠도 겸사 해보고 싶었는데 만나보지 못했지만 오늘 굉장히 재밌었던 채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2탄 가재통발은 뭔가요? 개미지옥 가재통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미지옥. 네? 다 들어간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들어가면 절대 못 나오는 개미지옥 같은. 지금도 못 나오는데요? 나머지 다 살려줄게요. 방생 유튜버
방투버?